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659명에서 지난해 953명으로 고독사 추정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의 고독사 현황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전국 고독사 현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먼저 고독사가 뭔지에 대한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주변의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다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게 주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죽어간 죽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고독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독사의 대부분은 현재까지는 그래요. 이제 1인 가구에서 좀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만은 또 알아요. 뒤에 또 얘기를 좀 많이 나누겠지만, 어쨌든 이런 고독사, 이런 의미를 가진 이 고독사의 이제 전국 통계를 좀 보면, 이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달이죠. 전국 17개 광역시도 전체 조사를 좀 했는데,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연도별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은 659명, 그다음 2020년은 800명대로 늘어납니다. 840명, 45명, 그다음 2021년도는 900여 명대를 넘어서서 1000명에 가까운 953명이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입니다. 이 정도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독사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좀몇년 전의 얘기인데요. 2018년도였죠, 아마. 2018년도에 그때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잖아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5월 3일날 그 경북 구미에 있는 원룸에서 두 살짜리 아기와 그 아기의 아빠인 20대 남성 둘이가 원룸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또한 고독사입니다. 또한 이제 어떤 일이 추론을 좀 해봤더니, 같이 동거했던 여성은 이제 집을 떠났고, 그리고 어쨌든 이 아이는 주민등록 신고도 못 했는, 출생신고도 안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외부와 접촉이 끊겨져서 아마 엄청난 생활고 시달렸겠죠. 애기 분유값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러다가 사망을 했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야말로 아기는 굶어서 죽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 아빠 되는 사람은 어쨌든 음독을 했거나 어쨌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이런 것은 어쨌든 우리 국가사회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았던 결과고, 그야말로 이 출생신고조차도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의 그 행정복지센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조차도 신원파악 자체가 안돼 있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줄 수도 없었다는 거. 이런 고독사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대 청년, 어린 아기, 고독사, 이게 연계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고독사와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독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더좀 넓혀, 좀 넓은 개념으로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이 정부가 몇년 전부터 이 고독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자 하면서 고독사 예방법을 시행했는데요. 현재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이제 법 규정으로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제 2020년이죠. 2020년 4월부터 이제 고독사 예방법이 이제 시행이 되어서, 그법 규정으로는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 5년마다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중앙행정기관도 그렇지만 각 시도지사도 매년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어떤 그 예방과 관련된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법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확한 개념, 고독사의 정확한 개념이 뭔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떻게 넓혀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 모호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회 입법조사, 국회 이제 입법조사처라고 하는 이제 그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보건복지 여성을 담당하는 이제 팀에서 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요,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금까지 나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수조사 자체도 100%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를 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범위가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게 없다 보니 실제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고독사 현황과 관련돼서 또 그와 관련된 시도마다의 조례가 또 있어요. 네. 조례를 또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이 시도 17개 시도 중에 4개 정도의 이 지자체, 광역지자체는 고독사 관련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아직 업무 소관도 누가 어디에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되는지 정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 고독사를 어느 정도까지로 봐야 될지 네. 이걸 판별을 하지 못하겠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보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고독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연에 방전한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라는 네. 겁니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통계 자료에 대한 수집도 어렵고 그래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독사에 대한 기준 과연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기준을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인 가구 또는 뭐 독거 노인 네.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이제 네. 보살핌을 못 받고 뭐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도 못 받은 상태에서 뭐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보면 그 조사도 쉽지가 않지만 그 외의 사례도 너무 많다.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단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네. 두 명이 살든 세 명이 살든 그 중에 누구 한 명,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간에 고독함을 느끼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질병으로 우울로 가게 되고 네. 더 나아가서 조울증을 겪게 돼서 네. 돼서 사망을 하게 되면 이 또한 고독사다. 고독사로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근래 우리가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 사건인데 네. 어느 가정에서는 이제 그 입양아를 키웠어요. 네. 입양아를 키웠는데 입양아가 이제 이 성장기가 되다 보니까 성격이 어긋나요. 특히 이제 엄마나 아빠하고 누군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 소원해져.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 중 한 명은 애에 대한 그 이 분리 불안. 그리고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대한 그 고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울로 가죠. 우울이 심해지면 조울로 가요. 그러다가 투신 자살을 하거나 목숨을 끊는. 이런 것 또한 고독사입니다. 네. 이런 거는 가족이 있지만 100% 보살필 수가 없어요. 뭐 노인들 마찬가지예요. 노인들도 노인들은 이 신체적 질환을 많이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가 아픈 데가 늘 있고 늘 이제 약봉지를 가지고 살게 되고 이러다 보니 신체 한탄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뭐 계속 꾸역꾸역 살아서 뭐 하나 하면 신체 네. 한탄을 하게 돼. 그게 이제 우울증이 되고 조울증이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많아요. 주로 이제 뭐 음독 자살 네. 또는 뭐 이 목을 맨다든지 정말 안 좋게 생을 마감하는 그리고 이제 인기층이 없어서 가보면 이제 시신이 부패 있는 경우 이런 우리 뉴스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독사의 기준 자체를 좀 넓게 잡아야 된다. 넓게 잡아서 네. 꼭 1인 가구 단독 가구에만이 네. 아닌 네. 어느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네.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떤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 또한 고독사로 넘어갈 그 이제 정신질환으로 넘어가든 정신심리 네. 상황으로 그런 경우에도 저는 전수조사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늘 이제 그 뒤에 이제 예방 방법이라든지 뭐 조치 방법 얘기 나옵니다만 네. 그렇게 좀 넓혀야만이 전수조사가 될 수 있다.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게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기준점을 좀 더 넓혀야 된다. 그렇죠. 이런 개인적인 의견 주셨고요. 그런데 또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남성 그리고 고령층일수록 고독사의 위험률이 더 높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예, 실제로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 지난 10년 정도의 그 사망자 특히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무연고 네.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이 비율이 보면 이제 여성보다 남성이 3배가 높아요. 여성이 이제 21.8%인데 비해서 남성은 72.4% 한 3배 정도 높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죠. 우리가 이 또한 이제 100%의 그 원인을 전수조사 통해서 규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데 어쨌든 네. 보면 이제 여성보다는 이제 남성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질환이 있고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
이제 더욱더 이제 스스로 이제 내면 세계로 이제 이게 좀 폐쇄적으로 되어가는. 그래서 이제 게다가 이제 경제적인 능력까지 없어지고.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고독사로 가는 경우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주변에 봐도 이제 보통 그런 경우죠.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나이에 있어서도 60세 이상, 70세 이상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더 이제 고독사는 비율이 높아진다. 네. 이 또한 역시 이제 그 남성들이 이제 여성보다 높아지고. 네. 70세 이상이 실제로 그 지난해 경우에도 무용고 사망자 전국에 3,400여 명, 3,488명 정도 중에서도 40세 미만의 고독사는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은 40% 정도 가깝습니다. 네. 60세까지 포함하면 더 이제 뭐 60-70%가 되는 거죠. 네. 얘기하셨던 대로 고령일수록 이런 경우 고독사 숫자가 더 늘어난다라고 네. 하는 것은 통계로도 이제 뒷받침이 되는 거죠. 네, 통계 자료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또 고독사의 또 다른 얼굴이 빈곤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초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층에서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내용도 좀 함께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서울시 사례를 봤을 때 서울시의 이제 기초 그 기초 수급 우리가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부로부터 이제 생계급여 또 의료급여를 일정 부분 이제 받아서 생활하는 비율 이런 비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고독사의 그 유형을 보게 되면은 이런 그 기초생계 자체도 위협받는 네. 받는 경우에 못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는 자체가 힘드니까 네. 차라리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경우인데 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그 직업적으로 봐도 예를 들어서 하루 벌어 사루 먹는 소위 말해서 네. 그 일용 근로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근로자 또는 이제 몸이 불편해서 네. 어떻게든 간에 이제 재활적인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이제 조금이라도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직업청을 놓고 봐서도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네. 그야말로 일용 생계 근로자, 자활 근로자 이런 네. 분들이 비율이 훨씬 많다. 고독사에 이르는 경우가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름 건강을 유지하면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하면서 고독사로 가는 경우는 뭐 거의 이 수치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라는 네. 거죠.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말해서 얘기하셨듯이 고독사의 또 다른 얼굴은 빈곤이죠. 빈곤이다. 빈곤이라고 하는 그 뒤 그 이 가림막이 네. 노출되지 않을 뿐이지 네. 그 빈곤으로 인해서 고독사로 가게 된다라는 네. 것은 뭐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빈곤으로 인해서 고독사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달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이제 이런 노력이 이제 시작인데 어쨌든 네. 뭐 이런 시작이 늦었지만 저는 뭐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시범 사업이에요. 시범 사업을 이제 서울, 부산, 대구,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제 9개 광역시도를 네.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뭐 생활하고 있는지 네. 이제 뭐 안부 확인. 네. 그다음에 이제 정말 어려운 경우 이제 긴급하게 생계 지원 네.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신 심리적으로 이제 좀 불안, 우울, 조울 뭐 이런 이제 상황인 경우 이제 정신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좀 지원을 하는 이런 그 범위를 좀 확대하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시범 사업을 넘어서서 네.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든 대상을 앞으로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앞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 기준과 범위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를 했으라도 기준과 범위를 좀 더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네. 이런 고독사도 있구나. 네. 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들이 자꾸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언급했던 몇 가지 사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고독사로 지금 범위를
넓혀야 된다, 넣어줘야 된다. 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기준과 범위가 좀 더 넓어지면서 확정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뭐 아주 이런 바람직한 사업이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우리 지역 경북도에서는 그러면 또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경상북도가 이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나름 선제적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마음 안심 서비스 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단어에 마음 들어가잖아요. 네. 마음, 사실 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정말 힘들다, 고독하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직전에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발현되지 않습니까? 그게 누적이 되고 축적돼서. 근데 이 마음에서부터 이걸 좀 풀어주고 그야말로 심리, 정신적인 안정감을 좀 취하게 해주고 혼자가 아니다, 사회가 있다, 이웃이 있다, 함께한다. 이런 마음 서비스, 마음 안심을 좀 하게 해주면서 거기서 좀 더 필요하다면 필요하든지 경제적 지원이 이제 따라가줘야 되는 건데 이 경상북도가 시작하는 마음 안심 서비스 앱에는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A라는 사람이 이제 대상자 결정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이분은 이제 앱을 깔게 해서 대상 우리가 좀 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이 뭐 한 72시간 동안 아니면 24시간 동안 전화를 통화 주문이 받은 적도 표시가 전혀 없다. 없다. 문자도 주문 받는 적이 전혀 없다. 카톡도 오고 받는 것이 전혀 없다. 이것에 이제 그 전자적으로 연결되게 해서 없으면은 방문을 하는 거죠. 전화해보고 또 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팀이 직접 찾아가 보는 거죠. 해보죠. 실제로 2, 3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면 노인이 아무런 전화도 주고받는 흔적이 없다. 문자도 주고받는 흔적이 없다면 위험하죠. 그렇죠. 위험하죠. 뭔가의 문제가 이미 봉착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음 안심 서비스 앱을 깔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이런 혼자 사시는 어르신, 이제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치매를 앓고 있는. 근데 사실 여기에서도 저는 범위를 더 넓힌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꼭 혼자 계시지 않더라도, 앉는 그 층에서도 어떤 이 고독, 더 나아가서 우울, 더 나아가서 졸로 이르게 돼서 고독사하게 되는, 스스로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꼭 저는 유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 이런 걸 좀 널리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 고독사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의견 주시죠. 아, 이 부분은요. 그 사실 이 고독사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 이 일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일본이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이제 그 이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벌써 20, 30년 먼저 고령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고독사의 사례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가 또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좀 좋은 걸 우리가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좋지 않은 걸 어쨌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옆에 남의 나라가 먼저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좋은 거는 또 벤치마킹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 예방 방법을 저는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일본에는 어쨌든 65세 이상 노인 중에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 일본에 만에 한 500만 주 가구가 돼요. 이 정도 가구는 어쨌든 24시간 의료 방문 체계를 갖추어가지고 바로바로 긴급 방문하고 하는 이런 체계들 그야말로 이 돌봄 체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또 좀 모방을 좀 좋은 것은 이런 모방은 저는 해도 된다.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독사 현황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